네, 이제 8월 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보호 예수 물량이 2억 주가 넘게 풀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풀리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에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40개사의 2억 개 주 가량의 물량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1억 9,416만 8,547주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건데요. 네.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CJ CGV와 미래 ING 두 개사 주식이 풀리고 나머지 38개사는 모두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무 보유 등록된 주식이 기준인 거고 자발적 보유 확약과 기업 공개 시 의무 보유 확약 등에 따른 주식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제 소카의 경우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최대 주주랑 특수 관계인 등이 자발적으로 계속 보유 확약에 동의한 바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물량이 오는 22일에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이랑 합해서 총 969만 주가 보호 예수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하면 이번 달에 보호 예수 해제되는 물량 규모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생소한 단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유, 자발적 보유 확약, 의무 보유 등록. 좀 생소한 단어들인데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이제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락업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자물쇠를 채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전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나 기관들이 상장 직후 이거를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거래를 제한해 놓은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제 최대 주주 등의 대량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은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액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장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최대 주주의 대량 지분 매각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락업의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크게는 이제 의무적으로 팔지 못하는 게 있고 자발적으로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팔지 못하게 막아두는 게 의무 보유 등록과 네. 의무 보호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 보유 등록은 상장 회사의 최대 주주나 또는 최대 주주랑 관련이 있는 사람 등의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해 놓는 건데요. 네. 이 의무 보유 등록을 해두면은 이제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대상은 우선 최대 주주인데요. 코스피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 모두 최대 주주는 상장 후 6개월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 성장 기업이나 신속 이전 기업 등의 방식으로 이제 상장을 한 기업들은 의무 보유 기간이 1년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일 1년 이내에 최대 주주나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 배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투자 기간이 2년 미만인 벤처 금융이나 전문 투자자들도 이제 1개월 의무 보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의무 보호 예수도 있는데 이게 의무 보호 등록과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의무 보호 유 등록은 상장 회사에 적용이 되는데 이 보호 예수는 비상장 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비상장 회사는 이제 전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용어를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는 건데요. 예. 일정 기간 매각을 금지하는 주식이 상장 주식인지 아니면 비상장 주식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가 의무 보호 등록인지 보호 예수인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상장과 됩니다. 비상장이 기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 보호 예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자발적 보유 확약과 의무 보유 확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법적 구속력은 단어가 좀 어렵죠. 네,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보유 확약. 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확약을 했더라도 이제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매도는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저런 제도를 만들죠? 그래도 이제 주가 안정을 좀 위해서 네. 최대 주주나 좀 이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주식을 좀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매도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공모주 수유 예측에 좀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가 방식으로 뭐 조금 있네요. 네, 페널티는 좀 부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발적 보유 확약은 이제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 의무 보유 등록이나 또 보호 예수 기간을 좀 초과해서 매도 금지를 약속하는 건데요. 아까 최대 주주 그 의무 보유 등록 기간이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컨대 이제 신규 상장을 할 때 최대 주주가 1년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그 6개월은 의무 보유 등록이 되는 거고 나머지 6개월이 자발적 보유 확약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최대 주주가 아니어도 의무 보유 등록이 아닌 주주들도 이 자발적으로 매도 금지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기업 공개 시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주 물량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매도를 금지를 약속을 하는 건데요. 네. 확약 기간이 15일, 그리고 1개월, 3개월, 6개월로 나뉩니다. 이렇게 하면 약속을 하면 공모주를 준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주를 네. 좀 더 많이 줄 테니 기간이 해라. 나눠져 있는 건 이렇게 기간이 늘려가면 아마 보유 물량을 더 준다 이런 네, 말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또 이제 상장 첫날부터 날짜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얼마 전에 이제 IPO 제도 개선이 발표가 됐는데 금융위가 이제 상장 직후나 또는 의무 보유 기간 종료 후에 일시에 이제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관사가 의무 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서 물량을 차등 배정하도록 이 내용을 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관행적으로 좀 의무 보유 확약을 하면은 공모주 물량을 더 배정해주기는 했는데 이게 기준이 전보다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이제 지난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부터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기준이 명확해졌고 이제 7월 이후에 제출한 기업들에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 확약 기간 중에 주식을 팔게 되면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확약 기간이 좀 지났을 때 기관 예.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본인들은 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증권사에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장고 증명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안 하거나 하지 못하면은 약속을 어긴 거라 보고선 이제 페널티가 부여가 되는 건데 이제 또 참고차 말씀드리자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이제 상장사 주요 주주는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도록 이제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도입했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서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통과가 된다면 투자자들이 좀 더 회사의 지분 변동 사항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앞으로 조금 더 파악하기 쉬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의무 보유 등록 해제는 보통 투자자들에게는 좀 안 좋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량이 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네.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네, 단기적으로 이제 유통 가능 물량이 좀 늘어나니까 단기 네. 악재로 좀 인식이 되는데요. 이제 공모가보다 그리고 또 현재 주가 흐름이 크게 좋다면은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물량을 매도할 가능성이 더 커서 이제 일반적으로 악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 등은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로 인식이 되는 건데 락업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대규모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 수급 불균형으로 주가가 내려갈 수 있고 보호 예수 종료일 전에도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주가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들도 사실 많은데요. 이제 가장 최근에는 필에너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필에너지요? 네. 네. 필에너지가 지난달 14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제 기업 공개 당시에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1개월간 네.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네, 이제 한 달 전에 상장을 네. 한 이제 기업인데 얼마 전에 14일에 이번 달 14일에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공개 당시에 한 달간 의무 보유 확약을 걸었던 물량이 36만 7,428주였는데 이게 전체 상장 주식의 19.2%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꽤 많네요. 네,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또 전환 청구한 주식 중에 94만 5천 주 가량이 보호 예수가 해제가 이날 같이 풀렸는데
필에너지가 이제 지난달에 상장일에 장이 마감하고 나서 공시를 한 게 1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에너지가 공모가가 3만 4천 원이었는데 이제 상장일에는 주가가 237%가량 이제 급등했다가 네. 이 전환 청구권 행사를 공시한 다음 거래일인 17일에는 주가가 전거래일보다 22%가량 떨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물량이 해제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많이 빠졌군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전환된 물량도 기존 발행 주식의 12.8%에 달하고요. 유통 가능 주식 수랑 비교하면은 45.9%에 달하는. 뭐 50% 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이 이제 해제가 네. 되니까 주가도 이제 좀 빠졌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필에너지도 사실 이런 걸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기업 공개 당시에 이제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전환가액을 상회할 경우에는 전환사채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했고 주식 관련 권리가 행사될 경우에는 상장 주식수가 증가를 해서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필에너지는 이제 지난 14일에 보호 예수가 해제됐는데 주가가 전거래일보다 이제 한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하락한 게 보호 예수 해제 이슈 때문이라고 이제 100% 단언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제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네. 자, 보호 예수가 단기적으로 조금 뭐 안 좋은 악재인 것은 잘 알겠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아. 네.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이런 보호 예수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나 잠재적인 성장성 등으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그런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보호 예수의 해제라는 게 사실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수급상의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네, 일단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유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제 오늘 이노진과 와이랩을 시작으로 솔트웨어와 뷰티스킨 등 기업들이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22일에 해제되는 소카를 제외하면 이제 4,133만 주가량 정도가 이제 풀리는 건데요. 소카는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 예수 물량이 최대주주 지분으로 대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어서 네. 사실상 보호 예수가 해제된다고 대규모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주 물량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뷰티 스킨이랑 버넥트는 총 발행 주식 대비 각각 23% 그리고 20% 정도의 물량이 해제가 되는 거고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좀 많은데 해제 비율이 33%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기관이나 벤처금융 등이 보유한 물량이 대부분이라서 투자자들은 좀 이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공모가보다 현재 주가 흐름이 크게 좋다면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다시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락업 제도에 대한 이모저모 알아봤고요. 보호예수 물량 이번 달에 2억 주가량 풀린다는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